대표였습니다. 기다렸던 아내. 아, 요즘에 뜬다는 자판경 라면이었네. 어디 한번 먹어볼까? 뚜껑을 열고 뜨거운 물을 500ml를 부어주세요. 전자레인지에 2분이나 2분 30초를 돌려주세요. 오, 아주 부드럽게 잘 열리네. 안에 스프도 들어가 있고 아주. 뜨거운 물을 부어볼까? 물량을 500ml를 넣으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500ml 표시가 없네. 아, 자판기에서는 500ml가 자동으로 나와서 상관없지만 이거는 500ml를 맞추려면은 선이 없어서 아쉽다. 그러면은 이 컵으로 대략 이 정도면 200ml. 맥주컵 한 컵 정도가 200이니까 두 번. 이 정도면은 500 되겠다. 좀 아쉽네. 뚜껑을 닫고 전자레인지 2분을 돌리라고 했어. 뭐야? 맛있겠다. 면이 꼭 생면 같은데요? 시식을 해보겠습니다. 잘 저어서 먹으라고 써있으니까 잘 저어서 스프가 잘 섞일게. 나는 신라면이나 짜발면 같은 걸 많이 먹어봤는데 느낌이 면발이 아주 생면 식감? 튀기지 않은 생면 식감이 나네. 정말 쫄깃쫄깃하면서 꼬들꼬들한데 라면이. 신라면처럼 맵지도 않고 애들 먹기 딱 좋은 그 정도의 매운맛? 아주 맵진 않네요. 아무튼 면발은 좀 쫄깃쫄깃한 것이 끓인라면하고는 약간 다른 느낌이네. 사각형이라 이 귀퉁이를 먹어야 되겠네. 면발이 쫀득쫀득한 것이 생면 식감이라 참 좋네.
나름 건더기도 많이 들어있네요. 먹던 즉석 라면보다 맛있네요. 사발면 이런 것보다도 면발이 훨씬 더 끓인 것 같이 아주 맛있어요. 맛있다. 전자레인지에 돌렸어도 용기가 우그러지지 않고 아주 단단하네요. 동그랬으면 먹기 좋을 텐데 네모랑 귀뚜리를 먹어야 됩니다. 귀퉁이로 먹어야 돼요. 귀퉁이. 야외에서 이렇게 먹으면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밖에서 이런 음식 있다면은 사실은 신라면이나 뭐 기존에 나와 있는 편의점에서 먹는 라면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 질리려고 해요. 근데 요거는 좀 새롭네요. 건더기도 생각보다 아주 많이 있어요. 우리 애들이 매운 걸 못 먹는데 먹여도 되겠네요. 믿고